대대장. 골목이 대대장 아나? 그런데 좁아가지고. 저희 카라반 살려고 했는데 시원한 거 해놨다고 그래서 여기 먹으러 왔거든요. 원래 아유 저희 가서 작업해야지. 이게 그냥 꼭 뱃돌을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서 아 오늘 시골에 팔자에도 뭐 껍질을 오랜만에 했네.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리 많이 가요. 일도 힘들고. 이거예요.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가득 찬다는 거지. 이게 여기 있어서 원래는 여기 하나만 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여기 전체를 먹어줘야 돼서 지금 이만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솔대 작업을. 다른 공간이 없어. 저거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 건데 지난번에 업자 불러서 만드는 거야. 다른 공간을. 저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업자 통해갖고 작업한 거야. 물론 그럼 안 돼. 나와. 큰일 날라고 얘 안 되겠다. 기자 바꾸고 묶어. 이거거든요. 오픈시. 대대장. 골목이 대대장 아나? 600이면 허리 나가니까 조심하래. 분노보 얘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야 시기분해. 오, 조심해라. 밑에 바닥 깨진다. 우와. 우와. 죽으려고 한다. 딱 떨어져. 늘 때 좀 빡세게 써. 나무. 독재하라. 안 밟아주고 뭐하노. 힘이 좋아서 독재를 잘한대. 무조건 힘으로. 자, 오빠도 볼게. 얼마나 딱 맞았나. 이렇게 맞아야 돼? 약간 안 맞아? 이걸 이렇게 올려서 하면 높이가 제복기가 높이를 너무 높다고? 21 딱 맞겠는데? 딱 맞게. 손잡이 형 기대다. 한 번에 넣지 말고 위에 올렸다가 넣어야 하는데 허리 나간대. 아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큰일 나겠네. 너 돌려야 돼? 허리 나간대. 아, 조심 조심 조심. 왜? 좁아가지고. 씨부래. 좁아가지고.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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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모종이라도 들어갔어. 괜찮아? 아, 내려와. 딱 맞아. 우와 신기하다. 딱 맞다. 이거 빨간색도 빨간색 여기다 연결해 꼽으면 되지. 하나 빼고 마사 넣고 그리고 마샤 넣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갔어. 그치 이렇게. 그치? 그쵸? 됐지? 다 이게 딱 맞았어요. 그치 내가 한 거 맞지? 공간이? 우와 금방 어디 딱 들어갔다. 완벽한 시스템. 그쵸? 어우 딱 완벽합니다. 딱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합니다. 이쪽으로 합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하나에 160만 원짜리예요. 지난번에 달았던 거. 24 이거. 이게 320이야. 여기에 원래 무버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떼어갖고 저 바깥으로 옮기고 선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원래 무버가 있었고 발전기가 여기, 배터리가 여기 있었고 저기 인버터가 여기 있었는데 인버터를 통합으로 여기다 장착을 하고 배터리 여기 있던 배터리를 이쪽으로 옮긴 거야. 첫 번째 빨간색부터 연결해요? 네, 그 풀러갖고. 아, 풀러갖고. 아, 풀리는구나. 예. 검은색은 저 바깥에? 네. 옆으로 손, 저기. 전화를 해. 씨, 스파크도 없진다. 전화를 해. 어머, 왜 불꽃 튀어. 어머. 나 전기는 무서워, 씨부래. 야, 나 이거 할 수 있을지 의문했었는데 했어, 연결을 내가 드디어. 나 저기가 저거 작업하는 게 힘들었어. 저게 사이즈가 너무 빡세서.
들어가면 어떡하지? 갱신 없다 진짜. 진짜 갱신 없다. 저 풀어갖고 그치? 요거 저희 캠핑할 때 대대장이라고 해갖고 대전 대대장이라고 그 동생이 만드는 회사 거를 장착했습니다. 요거는 물론 먼저 그 블루보드에서 요거 여기에 원래 저기 묵어있던 자료거든요. 요거는 GSP를 달았는데 요 좀 비싸죠. 좀 저렴하게 600짜리가 좀 저렴하더라고. 요게 딱 들어가요. 마침 그리고 이쪽 회사께 딱 들어가서 원래는 여기 옛날에 인버터가 있던 자리인데 그거를 공간 정리를 해갖고 지금 이걸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장착을 했고요. 해서 선을 연결해서 여기랑 연결을 합니다. 깔끔하게 지금 여기를 제가 지금 다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갖고 와갖고 아 힘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빼고. 아, 이거 됐어. 그리고 빼고. 옆에 거 다시 뽑고. 오케이. 네. 아, 됐어. 이제 세팅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 이제 그냥 쓰면 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데 고생하세요. 고기 많이 잡으세요. 네. 많이 잡고 싶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돌려입니다. 오늘 그 인산철 지난번에 480을 달았다가 오늘 600암페어에서 1080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오늘 600짜리를 달았어요. 지금 갖고 충전 발전기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하고 한전 충전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34%밖에 안 되네요. 일단 오늘 내일 계속 발전기 돌려서 안충을 하고 리셋을 해봐야 이제 그때부터 사용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기존에 480을 달았을 적에 걱정하신 대로 낮에는 6시간 정도 돌릴 수 있고 에어컨을요. 밤에는 그래도 한 8시간 돌려요. 근데 600A를 왜 더 달았느냐 애매한 거예요. 밤 12시 넘었을 때까지 100%가 돼 있어야 아침까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에어컨을. 그래서 지금 600을 더 달면 시간이 당연히 밤에 8시간 돌리니까 16시간 정도 이상 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낚시 갔다 오는 시간이 6-7시나 이쯤에 되면 그때 발전기를 끄고 그때부터는 아침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매일 쓰기 때문에 매일 100%에서 뭐 한 20% 10%까지 쓰기 때문에 발전기를 안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값으로 오늘 더 올랐어요. 원래 더 싸졌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여름에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 똑같이 지금 100만원 하루에 휘발유 값이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은 1860원까지가 가장 비쌌는데 올해는 1970원이에요 지금 현재. 너무 비싸죠. 냉장고가 잘 안 돼. 햇빛이 있는 부딪혀서. 그래서 오늘 알파쿨 40리터짜리를 시켰어요. 여기 옆에다가 장착을 해갖고 쓰려고. 냉장고가 조금 음식들이 자꾸 상해서 그렇게 지금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4월 15일날 카라반을 사서 들어와서 지금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년 넘게 살아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일 아까운 거. 자, 저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버를 220이기 때문에 무버를 두 개나 했어요. 그게 440만원. 무버 440만원. 저게 제일 아까워요. 자, 천장형 에어컨이 있는데 베드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베드형. 베드형 에어컨이 전기를 더 먹어요. 천장형이 1200 정도 먹으면 베드형은 1500 정도 먹더라고요. 그리고 베드형은 침대 밑에 있어서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 밑에 선풍기를 틀어서 올리기 전에는. 제가 지금 만약에 한다면 천장형이 지금 거실께 190만원, 베드형이 160만원이었거든요. 제가 160만원짜리를 뺐습니다. 거실형 걸 틀고 방 입구 쪽에 선풍기를 설치해서 찬바람을 밑에서 위로 쏴주면 안방이 시원하더라고요. 훨씬 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적에 무버 440만원 두 개, 안방 에어컨 160만원, 600만원이죠? 요거 처음부터 인산철을 했어야 돼요. 왜 인산철을? 전기가 연결될 줄 알고 납산을 한 거예요. 전기 연결될 건데 비싼 인산철 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그쵸? 납산으로 한 거예요. 660만원 정도를 하지 말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란 거예요. 지금 총 들어간 것이 대략 750 정도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이 한 7,250만원.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7,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무버가 정말 아까워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자, 여러분들. 추자도에서 벌써 4년차입니다. 4년차. 이제 카라반으로는 벌써 2년차네요. 그쵸? 추자도 10년 살기 프로젝트. 캠낙새끼 부부의 집시생활. 여러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돈이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게 저 냉장고와 개조하는 한 100만 원 넘는데 이거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팬 달았어요. 위에 팬 달았는데도 안 얼어요. 시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냐옹.